여보세요? 네, 여보세요? 네, 반갑습니다. 황미영 멘토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? 네, 대웅제약이요. 대웅제약. 예, 예.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? 네, 매수는 10만 1000원 정도 되고요. 네. 10% 정도 돼요. 아, 10만 1000원에 10%요? 예, 예. 최근에 매수하셨나 봐요. 네, 예, 최근에 지금 모으고 있어요. 조금씩. 근데 저는요, 이 대웅제약이 예. 최근에 그 주가가 좀 빠졌죠. 예, 많이 빠졌죠. 그죠? 이 왜 예, 주가가 예. 빠지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? 글쎄요, 그거 잘 몰라가지고. 그래요? 지금 대웅제약이 이제 보톡스라고 들어보셨죠? 보톡스 예, 제품. 예, 그죠? 미용 제품인데. 보톡스하고. 맞아요. 예. 그 대웅제약에서 이제 보톡스 제품을 만들었는데, 이게 나보타라는 예. 제품이에요. 그런데 예. 이 메디톡스라는 회사의 균주를 이 그 예. 대응제약에 도용을 했다라고 해서 예전부터 소송을 했었거든요. 근데 거기에서 예. 이제 해외에서는 사실 이게 일단락이 됐는데 최근 들어서 예. 국내에서 다시 제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또 빠지고 있는 거예요. 예. 그런데 이 나보타라는 제품이 전체 대응제약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는데 문제는 이 그렇네요. 보톡스의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. 이익률도 굉장히 높고.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해서 주가가 지금 힘이 없는 건데요. 제가 볼 때 모은다라고 하면 물론 악재가 나와서 주가가 빠졌을 때 모아가는 것도 하나 좋아요. 하지만 근데 대형제약도 주가가 많이 빠져 있지만 사실 지금 제약바이오 기업들 보면은 주가가 다 많이 빠져 있어요. 그렇죠? 네, 그래서 이왕에 모아간다면 사실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지 않은 종목들을 모아가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네, 어차피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보는 거잖아요, 그죠? 예, 제약주도. 예, 예. 그렇다면 이렇게 예. 이런 구설수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면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, 그죠? 네, 그러니까 예. 대형제약은 매수한 가격하고 차이 얼마 안 나니까요. 이 정도면 예. 이제 반등 나오면 매수가에서 정리하고 예. 차라리 다른 종목을 모아가는 게 어떨까 싶어요, 저는. 네. 그렇게 하면 낫겠네요. 네, 그래서 올라오면 저는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. 예, 네. 예, 알겠습니다. 네.